네가 부른 거야? 잠깐이면 돼. 아니, 잠깐 아니고 오래여도 되는데. 중요한 얘기가 있으시대서. 들어오세요. 그래. 아, 그럼 그래야지. 어서 들어가요. 여기 집이 누추해서 어째 귀한집 자식 같은데.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들 볼일들 봐. 앉으세요. 여기 말입니까? 아, 여기가 아니에요. 예. 뭐 마실 거라도. 아, 됐습니다. 전 용건만 얘기하고 갈게요. 아무래도 어머님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. 아니, 별짓도 안 할 거면서 왜 문을 닫아? 도진명 의원이 아니라 유명희 교수님이라고요? 예. 그럴 리가 없는데. 아버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어요. 오 부장님이 그 당시 오빠 변호인으로 선임된 게 제가 교수님을 알기 전인데. 교수님이 왜? 아이, 직접 여쭤보는 게 낫겠어요. 그래, 맞아, 그랬었지. 네가 기록을 훔치다 나한테 걸리고 네 사정을 듣고 딱 해서 내가 한준이 아빠한테 부탁했지. 처음에부터 국선 변호사가 너무 성의가 없어서 실력 있는 국선을 붙여주려고. 아,